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파이브 타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0월 27일 화요일 코스피는 오후 들어 약세를 지속, 코스닥은 전일에 급락을 딛고 소폭 반등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우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오전장에서는 크게 반등폭을 키우면서 전일 하락에 대한 모습에 대한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승을 이끈 업종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및 배터리 사업에 집중 투자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주들부터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까지 덩달아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에는 테슬라에서 킬러 제품으로 솔라루프를 지목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들 종목들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들이었습니다. 현대공업이 가장 대장주로 급등을 했었고요. 어저께에 이어서 솔라루프 관련주로 대성파인텍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SI도 급등을 보였는데요. 관련된 섹터에 있는 테마들이 모두 새롭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코스닥 시장 반등을 보였는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2차 팬데믹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크게 조정을 보였고요. 미증시의 이러한 급락에는 부양책 타결 기대가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이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시면서 반등 구간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